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서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32장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재미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본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 고향 땅으로 향합니다. 아마 그 마음에 기대가 참 컸을 것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떨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졌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아주 벅차올랐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 나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땅에 있는 에서에게로,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로 이제 종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종을 보내고 나서 그 종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소유가 어땠는지, 또 어떻게 내가 지금 돌아오게 되었는지, 제가 형에게 은혜를 좀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종을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답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온 답시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 라반과 같이 에서가 분을 품고 달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20년간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라반에게서도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순간, 이 문제를 딱 닥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소와 양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를 에서가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눈 것이죠. 참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 또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그래도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정말 진지하게 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야곱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면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진 기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기도를 보면요, 말하자면 지금 에서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나를 쳐서 우리 모두 다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좀 기억해 보시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자 이번에는 가축 550마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 550마리를 에서에게 보낼 준비를 해요. 몇 대로 나누고 종들에게 손에 들려서 그 가축들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렇게 예물을 보낼 준비까지도 다 맞춰놓고 만반의 준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식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라반 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할 수는 있었어요. 아직까지 에서가 그때까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 상황 앞에 닥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얍복강을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들을 다 내어보내고 자기 혼자만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했던 씨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씨름은요, 아까 했던 그 기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천사였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을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이 끝날 쯤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기도는 이런 것이죠.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인간적인 고집이 남아있어서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고집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떼를 쓰는 사람, 야곱과 같이 못 말리는 사람, 너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하고서 이기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25절 하반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제가 가끔 저희 아들들과 함께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러 이렇게 밖에 나가서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킥보드와 자전거를 아직 잘 못 타요. 잘 못 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도 그냥 놔두고 또 길을 잘못 들어도 놔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절대 안 된다. 제 힘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끌고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아이들이 차도로 나가려고 할 때, 혹시나 차가 와서 그 아이를 치게 될까 봐 이제는 그것이 마지노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울어도 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읽다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지금이 딱 야곱의 고집을 꺾어야 될 때이구나. 적어도 고향 땅에 돌아가기 이전에는 야곱의 고집을 꺾어야 했습니다. 아직은 광야에 있을 때니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손을 못 쓸 지경이 돼버릴까 봐 광야의 땅에서 그들을 모두 다 조치를 취한 것이죠. 야곱도 만약 이런 상태로 고향 땅에 가서 정착하면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을 이 광야의 땅에서 연단시키고 연단시키다가 결국 그 고집을 꺾으신 것이죠. 야곱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은 반대로 이중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항상 간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힘이 완전히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힘을 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완전히 좀 힘을 빼라. 이제는 좀 엎드러져 있어라. 내게 의지해라. 나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다 빠졌을 때, 주저앉았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제게 축복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처음 축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의 이름을 아시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존재 자체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물어보십니다. 너는 진짜 어떤 존재인가? 이 대목을 보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이 굉장히 오랜 시간 텀을 두고 고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게 정말 진지한 물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나는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사기꾼 아닙니다. 나는 속이는 자 아니에요.
예전에 그 야곱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그랬을지 몰라서 내가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거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다 지난 일을 왜 꺼내시나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저 옛날에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 그 사람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이죠.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럼 저도 잘해볼게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갈팡질팡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 중에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적인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가 해결이 안 되는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이길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내 의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은 순종하는 것 같아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라반에게서 떠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의 상황 앞에 서니까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주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직시하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주님께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주님, 제가 야곱이었네요. 제가 제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제 힘대로 제 뜻대로만 살았네요. 야곱은 자신이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축복이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풍요롭게 살게 되고 항상 형통한 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다 내려놓다 결국엔 내 자신까지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완전히 내 자신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면 외면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야곱의 욕망과 고집을 환도뼈를 치심으로 무너뜨리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고집과 아집을 다 무너뜨려 주세요. 저를 꺾어주세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진 사람, 주님의 힘으로만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야곱이었네요. 내 원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네요. 주님, 이제 제 고집을 꺾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환도뼈가 부러져 있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면, 완전히 꺾여지면, 이제 내 힘이 완전 빠지면 우리가 이긴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다 소멸되면, 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나는 그대로 죄인인데, 나는 그대로 죄에 똘똘 뭉친 사람인데 너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꼭 예수님이 비유하셨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엄청난 죄를 아버지에게 짓고, 그리고 더 이상 안 될 때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그를 품꾼으로 쓰지 않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다시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이했을 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또 신앙에서 아주 바르게 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자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 있으니까요.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내 본성이, 내면의 본성이 완전히 꺾이고 주님으로 사는가, 주님으로 못 사는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못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계시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왜 주신 것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정도의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전 존재, 나의 인격, 나의 본능, 본성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듯이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먼저 찾아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전에 야곱된 우리는 죽고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항상 야곱은 이런 내용이구나, 야곱은 본능과 그리고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이런 내용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 주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완악함, 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힘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고집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 꺾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인격적인 내 모든 욕망 내 모든 고집 그 모든 일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듯이 내 힘으로 이제는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만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역사를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내 문제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문제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꺾어지지 않는 자아입니다. 주님, 그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인 나를 너는 야곱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칭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불린 것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대로 우리의 힘대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와 자격을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사셨고 주님만이 사셨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꺾인 자 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